자, 일단은 지금 4쿼터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오리온스가 지금 5연패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전반전에 지금 그 3쿼터 스코어가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정영섭의 스코어는 인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지금 명확히 예, 지금 스코어 보드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67대 43으로 일단은 지금 진행이 되는 것도 같고요. 루이스가 코너 연결하면서 박상호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 반칙. 스코어가 지금 전광판이 좀 서로 달라서요. 네. 예. 마지막에 인정이 정영삼 선수의 스코어가 인정이 됐으면 지금 이제 65대 67대 43이 맞는데 전광판 게시가 지금은 좀 잘 안 됐습니다. 예, 정정이 되네요. 네. 예, 67대 43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반칙이 지적이 됐는데 루이스의 반칙이면 루이스 네 개째 반칙이에요. 67대 43, 4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24점 차이고요. 외곽으로 빠르게 킥아웃을 해주고 있는 박찬희. 정영삼이 띄워줍니다만 걸렸습니다. 빠르게 허일영이 넘어오는 상황에서 김상규의 반칙. 김상규 첫 번째 반칙. 67대 43. 아, 보기 좋은 모습이죠. 네. 사실 뭐 경기 끝나면 다 친한 동료, 그렇죠. 친구죠. 루이스가 높게 뛰웁니다. 안 들어가요. 파치가 잡고 뛰웁니다. 공격이 더 많습니다. 기니파치! 안 들어갑니다. 하노빈 안쪽 박상호. 베테랑 박상호가 지금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해주고요. 먼 거리에서 던져봅니다만 장문호 선수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문호 선수가 들어왔어요. 67대 43. 돌파. 그러나 상대가 빅빅 사이에 가볍게 득점을 올려버리는 정혁은. 저 너무 쉽게 득점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체로 점수가 네. 줄어들질 않아요. 69대 43. 루이스 접근하면서 스텝백 부정. 잭반 루이스 69대 45. 자, 지금 오리온스 선수들 정말 끝날 때까지 열심히 그럼요. 해줘야 됩니다. 예. 박찬희 스크린을 이용해서 외곽에 정효근에게. 정효근이 속점을 던지는데 들어갑니다. 오늘 두 개째의 속점슛. 72대 45. 반칙. 박찬희의 반칙. 박찬희도 네 번째 파울. 박찬희 선수는 스틸만 했다는 지금 항의였는데 정효근의 속점이 들어가면서 72대 45. 스코어 차가 벌어졌고요. 결국은 지금 후반전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뭐 지금 아니면 따라잡기 굉장히 힘든 시간대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4쿼터 7분 49초를 남겨놓고 후반전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칠승 감독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진수 일령이 양 이거를 처음에 봐주면 제잉 올스쿨 픽 스크린 get a screen for 올스쿨 네가 두 가지 옵션을 하라고 네가 two options there 그러니까 빼면 하나 팝아웃 올스쿨 팝아웃 안 그러면 패스 or pass to Han 그 다음에 상호가 다시 가는 and old school set a, three, set a screen from Han again 그럴 때는 너희들이 at that time, we'll take a roll 움직여주라고. read the defense and move along 상호를 픽으로 놓고 so use old school as a screener 두 번째 픽할 때 공격을 시도하라고 여기서 and screw offense on the second screen pop out에서 리픽을 해도 상관없고 you can pop out get the ball and read the head ball the screen for Jay pass to the wing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픽해서 어때서 두 번째에서 공격을 시작하라고. So not at once, use twice. 디펜스를 이번에 가서는 on the defense. 이번에는
한번 하고 한 번만 하고 다시 원으로 가자고. 지금 이제 최유승 감독이 작전 지시를 네. 했는데 그 공격 옵션이 그대로 이어질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 한번 비디오 라이터로 좀 확인을 네. 이따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픽앤롤보다 두 번째 픽앤롤을 했을 때 공격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작전을 과연 선수들이 잘 따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쿼터부터 4쿼터 그러니까 후반전에 31대13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코어 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72대45. 자, 스크리너는 박상호 선수입니다. 인바운드 패스가 걸렸어요. 박상호가 잡았고요. 그러면서 셋업이 잘 안 됩니다. 자, 지금 자, 일단 첫 번째 안 걸렸고요. 아, 네. 뭐 작전이, 그리고 개인 공격이 돼요. 작전이 잘 안 됐네요. 박상호가 마무리 지었어요. 네. 일단 김상규 선수의 좀 디펜스를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제판 루이스 선수를 볼을 못 잡게 완전히 오버거딩을 했죠. 잠시 후에 그 장면을 한번 저희가 비디오 라이터를 통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72대47. 아, 자기 발에 드리블을 했습니다. 그대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원래 이 제콴 루이스 선수가 볼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호빈 선수가 볼을 못 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박상호 선수가 스크린을 오죠. 자, 그때 여기서 이제 박상호 선수가 또 스크린을 가야 되는데 네. 제콴 루이스 선수가 네, 그냥 왼쪽으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네. 비디오 라이터를 지금 김승현 위원이 직접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쪽으로 볼 연결. 박상호가 좁은 공간. 최진수가 올라갑니다만 다시 리바운드 가담. 출시 실패하면서 그대로 끌고 나가는 정혁은 띄워줍니다. 정영삼 서두르지 않고 정면에 박찬희. 정영삼 돌파 시도. 한호빈의 반칙. 한호빈의 두 번째 반칙. 지금 고양 오리온은 작전 시간 딱 하나 남았고요. 팀 파울 지금 두 개의 여유가 있습니다. 두 개를 저질렀습니다. 72대47. 김상규, 박찬희 돌파 시도. 그러나 훑어내리면서 한호빈. 자, 발에 맞고 나갔다는 게 오리온스 선수 얘기고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나요? 네, 비디오 판 타임아웃 테크닉. 아, 네, 지금 타임아웃이에요. 네. 타임아웃 씌워졌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세 번째 타임아웃이거든요. 네. 마지막 타임아웃입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고, 예, 네, 지금은 이제 최승 감독은 어필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한호빈 선수가 볼을 잘 긁어냈거든요. 자, 아무도 안 맞았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인천 전자랜드의 네. 볼이 맞습니다. 네. 이쪽에서 보죠. 이쪽이 명확하겠네요. 훑었고, 네. 예, 그리고는 그냥 나갔어요. 그렇죠. 예. 네. 네. 나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에요. 그러니까 타임아웃이 아니고. 아, 자, 또 네. 엉뚱한 사태가 지금 또 발생이 됐네요. 지금, 지금 기록석에서는 타임아웃 편말을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 지금은 네. 아, 지금 다시 또 타임아웃이라고 좀 정정이 네. 되네요. 지금 세 번째 타임아웃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타임아웃을 안 불렀다고 지금 그렇죠. 필승 감독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타임아웃으로 인정이 된 것 같죠? 네. 결국에는 일단 오리온스가 작전 타임을 3개를 이제 다 썼습니다. 맞아요. 사실 마지막 타임아웃인데 굉장히 중요한 타임아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그럼 6분 47초를 남겨놓고 마지막 타임아웃을 쓰고 있는 오리온스입니다. 72대47. 사실은 좀 얼떨결에 지금 타임아웃이 그렇죠, 네. 요청이 됐어요.
끝까지 그래도 선수를 네. 동료하고 있는 최일승 감독. 그렇죠. 뭐 지금 오늘 한 게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직 시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고양 오리온은 오늘 경기가 끝나면 일요일 DB와의 경기 홈에서 있게 되고요. 다음 주에도 지금 LG, KT, 오리온 지금 이제 전자랜드와 또 경기가 남아있는 다음 주 2라운드 일정이긴 한데 연패를 오늘 끊기는 점점 어려워져가고 네. 있어요. 72대 47, 4쿼터, 남은 시간은 6분 47초. 전자랜드 바로 받자마자 김상규의 슛 실패. 최진수가 끌고 나오면서 한호민에게 72대 47. 자콴 루이스, 한호민 안쪽 볼 연결 최진수 골 밑으로 아하 한호민의 슛이 마무리가 되지 못합니다. 스틸시도 실패했고요. 공격이 더 많습니다. 외곽에서 정영삼 와이드 오픈 승점 성공하는 정영삼. 이 점수는 크게 느껴집니다. 자, 오리온은 일단 코트를 굉장히 넓게 쓰고는 있어요. 네. 자, 공격은 잘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항상. 그러니까요. 자, 또 지금도 안 네. 들어가요. 자, 이런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파울을 기대하면서 하츠 경점 승기를 잡아가는 전자랜드. 30점 차에서 레이업 올려놓는 한호민. 2점 만회. 이제는 시간과도 싸워야 되는 고양 오리온 선수들입니다. 남은 시간은 5분 30초. 서두르지 않고 있는 전자랜드. 박찬희 포스트업 빼주면서 정혁은 또 한 번 석점. 이번엔 안 들어가고 리바운드 박상호. 제콴 루이스 허일령 먼 거리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아톱. 따내는 전자랜드. 전자랜드 선수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점차가 이미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뭐 한 7초 8초 남았을 때 공격을 할 겁니다. 77대 49. 아, 걸렸어요. 최진수 끌고 나옵니다. 코너 연결 석점 안 들어갑니다. 전자랜드가 지금 4쿼터인데도 아직 50점을 돌파를 못했네요. 네. 지금 오리온스의 지금 득점력이 네.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부터 다시 박찬희 직접 올려놓습니다만 또 실패. 끌고 나옵니다. 외곽에서 정영삼 또 한 번에 와이드 오픈 찬스. 다시 공격 리바운드예요. 네. 어허 반칙. 아 지금 아 박상호 선수도 지금 발목 부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하. 리바운드 선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정용훈 선수도 지금 너무 쉬운 기회를 네. 놓치면서 다시 리바운드를 잡았는데 여기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박상호 선수가 다리를 절면서 지금 벤치로 들어가네요. 충격 좀 있는 듯하네요. 자, 또 비시즌 때 열심히 한 77대 49. 공격기 선수가 나면 허일영, 한호민 선수가 벤치 들어갑니다. 대신 민성주, 성재준, 최성욱 선수가 들어왔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재준. 이제 남은 시간은 4분 9초입니다. 박찬희 미리 판치 잡고 던졌습니다만 안 들어갔고 민성주가 리바운드 따냅니다. 제콴 루이스 안쪽 더블팀 기술적인 더블팀 여기서 반칙. 지금은 홍경기 선수 반칙이 지정됐습니다. 완전히 열렸죠? 네.
오늘 뭐 정영삼 선수의 짧고 굵게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경기 전에 김승현이 지적을 했는데 오늘 야투 하나, 3점슛 하나, 5점을 중요할 때 득점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 백민 선수 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수비를 하고 있는 전자랜드에 1위 파트도 불러드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승부는 네. 결정이 났다. 이제 그렇죠. 유동 감독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 네. 홍경기 선수 네. 수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저런 모습을 네, 보이면 다음 게임에서도 또 이제 감독이 신뢰가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제프 루이스 돌파시도 막힙니다. 최진수 올라갑니다. 강했고요. 리바운드 공격권 넘어갑니다. 아쉬워하는 최진수. 자, 이 5연패 오늘도 경기를 내주게 되면 6연패에 빠지게 되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77대 49 남은 시간은 3분 30여 초. 전자랜드는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 전자랜드는 시즌 5승째. 홈 경기에 석점 안 들어가고 리바운드 제콴 루이스. 성재준이 안쪽. 은성주가 돌아서서 그러나 최진수 리바운드 두 점. 최진수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득점이네요. 마무리 그러니까요. 득점. 네. 네. 시합 지고 난 후에 뭐 득점 쌓아 올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스코어는 51대 47. 박찬희 주수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또 리바운드 김상규. 또 던집니다. 일단 박찬희 선수는 좋은 선택을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의 지금 3점슛 타이밍이 지금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점차가 많이 났을 때 좀 그렇죠. 많이 던져보는 것도 본인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최승욱의 레이업이 짧았고요. 다시 리바운드에 이어서 루이스가 득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콴 루이스 오늘 14득점째 53대 77. 다시 스틸. 아하 몸을 날립니다. 자 통증 있어요. 팔꿈치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떨어지면서 팔꿈치로 지금 네. 바닥을 강하게 찌은 것 같아요. 예 네, 교체해줍니다. 예. 네. 네. 자 이제 루이스 선수 부상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미 데릴 먼로 선수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공격권 계속해서 전자랜드 이제 2분 2초 아쉬워하는 제콴 루이스 2분 2초가 남아있습니다. 두 팀 간의 시즌 1라운드 대결 인바운드 패스 두 명 사이에서 슛은 되지 않았고요. 빠르게 뜁니다. 박재현 도전. 박재현 선수가 올라와서 2점을 올려놓습니다. 22점 차 77대 55. 박재현 선수는 삼성에 있다가 그렇죠. 자, 오리온으로 트레이드 돼서 왔습니다. 정병국 선수도 들어와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최승호 2점. 이제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전세를 뒤집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자, 그래도 오리온스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잘 네.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77대 57 계속해서 공격권은 오리온이 갖게 됩니다. 자 일단 유도훈 감독 표정은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군요. 네. 전자랜드는 오늘 경기가 있고 또 이제 일요일에 KT와 경기가 또 이곳 홈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SK, DB, 오리온스와의 경기 또 있고요. 1라운드 아 가볍게 두 점 쓰레기 점수가 될 듯합니다. 김낙현 그러면서 79대 57 남은 시간은 이제 1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최진수 골밑 민성주가 올려놓습니다만 티빈 계속해서 슛 실패 블락에 걸립니다.
정형 레블라. 아, 정말 골 밑에서 득점하기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인천전자레드 김낙현 전화 연결. 그러나 사이드라인을 밟았습니다. 공격권 34.8초 남겨놓고 넘어갑니다. 세 번의 공격 기회가 네. 있었는데요. 세 번의 공격 기회를 모두 놓쳤습니다. 이런 이지슛 찬스를 놓치면서 오늘 오리온은 참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테이나 왔네. 마지막 공격 정병국 샷클락 게임클락은 약 1초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정병국. 아, 정병국 선수 네. 오랜만에 공격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레이업을 한번 네.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시간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24초 네 1.6초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전체를 네.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일단 오리온스는 데릴 먼로 선수의 공백이 좀 많이 뼈아팠고요. 그렇죠. 자, 그 공백이 생기면서 리바운드 격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스코어 차도 많이 벌어졌고요. 네.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점수는 70-57. 인천전자랜드가 오늘 경기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1라운드를 5승 4패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전자랜드가 이제 할로웨이 선수가 빠지면서 네. 3연승 뒤에 3연패를 했는데 오늘은 역으로 또 한 경기를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오리온스에게 승리를 하면서 시즌 5승째를 챙기게 되는 인천 전자랜드고요. 오늘 차바위 선수가 데뷔 후에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 데뷔 후 첫 더블 더블을 기록했어요. 네. 오늘 점수도 14득점을 해줬고요. 자, 오늘 차바위 선수를 한번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고요. 오리온스는 오늘 경기를 패하면서 시즌 7패째 6연패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승리의 주역 중에 한 명인 차바위 선수를 장애인 아나운서가 만나봅니다. 네, 승리의 주인공 차바위 선수 오늘 데뷔 첫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더블 더블 한지는 몰랐는데 지금 여기 와서 들어서 리바운드로 한 거 맞죠? 네. 그냥 좀 외고 저희 오리온스 상대팀이 용병이 없다 보니까 큰 용병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면 리바운드 많이 잡을 수 있고 뭐 그냥 저희가 저쪽 팀보다 더 한 발 더 많이 뛰자고 다 같이 약속했던 게 오늘 좀 잘 풀려서 승리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공수 완벽했는데 또 한 가지 차바위 선수의 허슬 플레이도 돋보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 소모가 배가 될 텐데 언제나 몸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 시합 뛰다 보면 집중이 많이 돼서 뭐 이렇게 넘어져도 아픈지는 이제 시합 끝나고서 알아가지고요. 그냥 할 때는 진짜 막 좀 파이팅 있게 하자라는 마인드로 항상 하고 있어서 네, 별다른 건 없습니다. 올 시즌 전자랜드 국내 선수들의 성장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수들끼리의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각자 자기가 주어진 역할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파생될 때 그냥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하면은 다들 좋은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팀워크만 더 맞춰서 좀 끌어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도훈 감독도 차바위 선수를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배우고 계신가요? 이제 수비적으로는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 이제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흔들어줘야 된다고 계속 주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오늘 좀 슛보다는 좀 많이 흔들어야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득점이 나오다 보니까 저 제 자신도 좀 잘 풀려서 그냥 득점도 조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끝으로 언제나 차바위 선수를 믿어주는 유도원 감독께 한마디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저께 나가라고 하셨는데 일단 예, 안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 건데 예, 안 나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봐주십시오.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바위 선수 만나봤습니다. 차바위 선수가 밝게 아, 네. 웃으면서 센스 있네요. 끝냈습니다. 예. 그런 거죠, 뭐. 아, 네, 오늘 뭐 어시스트도 굉장히 잘해주고요. 허슬 플레이, 네. 석점슛까지. 네. 더블 더블 했는지 몰랐다 네. 그랬어요. 오늘 14득점에 리바운드 10개.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줬습니다. 79-57 최종 점수였고요. 예, 허슬 플레이. 오늘 경기 끝나면 아마 저 장면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됐는데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뭐 패배도 패배입니다만 리바운드 개수가 56대 34가 나왔는데요. 아, 그렇죠. 일단 박스아웃이 일단 잘 안 됐고요. 뭐 물론 데릴 먼로 선수의 부상이 좀 뼈아프긴 하지만 네. 국내 선수들끼리 잘 똘똘 뭉쳐서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좀 뺏기지만 않는다면 네.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결국 오늘도 연패를 끊지 못하면서 시즌 6연패에 빠지게 되는 오리온스고요. 저희가 이제 전자랜드와 오리온스의 경기는 오늘 여기까지 중계를 해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먼저 진행되는 경기는 KGC와 KCC의 경기예요. 안양에서 인사를 네. 드리겠는데요. 김승현 의원과 정세민 아나운서와 또 함께하겠습니다. 내일도 저 경기 재밌겠죠? 아, 내일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과 SK의 잠실 대결 아주 볼만하겠네요. 네. 첫 S더비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신 대로 정영검 아나운서, 농신이죠. 농구의 신 정영검 아나운서가 내일부터 복귀합니다. 내일 두 번째 경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인 아나운서 김치현 대표님 고맙습니다.